페리의 헬로 토이. 헬로 친구들. 페리 이어 한 주 동안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페리 수첩 시간입니다. 꿈의 왕국 소피 루비. 지난화에서는 소피와 스피들이 뮤지컬 배우가 되어서 노래로 샤르르마의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실어줬는데요. 그런데 이번화에서는 노래에 도자도 못 꺼내게 된다고 해요. 과연 어떤 일일까요? 그럼 리뷰를 보러 가기 전에 퀴즈! 이번 45화에서는 펜넬 왕자님이 옐로문 스쿨에 특별 수업 선생님으로 방문해서 노래 우산을 가르쳐주게 되는데요. 펜넬 왕자는 노래를 느낌 있게 부르기 위해서 비 오는 날 우산을 받쳐주는 모습을 상상하며 부르라고 합니다. 이때 루비가 상상한 사람은 바로 스피넬 왕자! 뭐야? 여기서 그럼 퀴즈! 루비가 스피넬 왕자에게 씌워준 우산의 색깔은? 정답을 알아낸 친구들은 댓글로 써주세요. 루비, 스피넬을 생각했어. 그럼 리뷰를 보러 가볼까요? 슝슝! 샤랄라가 여기 왜? 안녕, 옐로문 스쿨 친구들. 오늘은 큐빅 왕국의 공주가 아닌 가수 펜넬의 임시 매니저로 왔답니다. 오늘 특별 수업의 주제는 바로 가수 펜넬의 노래 교실입니다. 뭐야? 펜넬 왕자가 학교에 온다고? 아, 몰라. 대체 펜넬 왕자가 뭐라고 다들 이렇게 호들갑이람? 펜넬 오빠, 빨리 들어와. 사랑해요, 펜넬 왕자님! 사랑해요, 펜넬 왕자님! 특별 수업 선생님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자리에 왔답니다. 사실 제가 할 줄 아는 건 노래밖에 없어서. 펜넬 왕자님이랑 노래라니! 그래요. 어떤 노래를 배우고 싶은가요? 자, 이거 먹고 기분 풀어. 내가 무슨 어린애야? 사탕 먹고 기분 풀게. 어린애 맞네, 맞아. 알아? 펜넬 오빠는 원래 소심한 성격이었던 거? 그런데 노래를 부르고부터 저렇게 달라졌다고. 펜넬 오빠는 노래를 정말 사랑해. 그러고 보니 샤르르 마을 사람들도 노래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고. 그건 그래. 옛말에 음악 좋아하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은 없다잖아. 그런 말이... 멀구나 왕국 스피넬 왕자가 남긴 말이지. 아무 말이나 갖다 붙이지 말라고. 비가 오는 날에 아주 우렁차고 좋은데 비 오는 날 우산을 받쳐주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불러보면 어떨까요? 비 오는 날 우산?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사람? 뭐야 루비, 스피넬 왕자가 마음속에 생각이 나나 봐요? 아니야. 무슨 생각한 거야, 루비?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비가 오는 날에 우산이 돼줄게요. 노래를 배우는 게 정말 신나나 보네. 수업 시간에 그렇게 열심히 졸더니.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이는군요. 그렇죠. 저는 샤르르 마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혹시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과 제가 굽는 맛있는 빵? 드셔보실래요? 하나에 300실버 트링입니다. 아니 그렇게나 비싼... 농담이에요. 샤르르 마을 사람들이 음악과 춤을 사랑하기 때문 아닐까요? 음악과 춤이요? 그래서 샤르르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이렇게 밝은... 저 음악 소리 때문에 귀가 터질 것 같아. 혹시 무슨 문제라도... 왜요? 아니 이분이... 아니 그러지 말게.
이 마을 사람들 표정은 모두 밝은데 혼자 우울해 보여서 말이죠. 아, 이 마을 사람들이 죄다 행복한 게 내가 우울한 이유라 이겁니다. 아셨소? 대통령님, 이 사람은 샤르르 마을 사람이 아니에요. 저놈의 노랫소리, 난 노래가 싫다고. 이제 다른 쪽으로 가봅시다. 저 방금 저 신사분이 뭘 물어보시던가요? 뭐? 그걸 당신이 왜 궁금해하는데? 아, 우리나라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이 마을에 온 이유를 알고 싶지 않으세요? 대통령? 그게 뭔데? 아, 이분 농담도 잘하시네.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분이시잖아요. 어? 그럼 임금님 뭐 그런 거? 에? 임금님? 아, 뭐 그렇다고도. 임금이 하는 말이 곧 이 나라 법이 되겠군. 아니, 그건 저... 아, 됐고. 저기요! 잠깐만요. 대통령 당신은 이 마을에서 음악을 지금 당장 금지해야 합니다. 이분이 진짜... 대책이... 감히 이 나라의 대통령을 건들다니... 이 마을 사람들에게 모두 전하기에 대통령의 명령으로 지금부터 샤르르 마을에서는 음악과 춤을 금한다고... 비가 오는 날엔 우산이 돼줄게요. 흐린 날이 와도 밝은 햇살 비춰줄게요. 지금 노래를 부른 사람이 누구죠? 아니, 왜 그러시죠? 지금 노래를 배우는 중이었는데. 아직 소식을 못 들으셨군요. 무슨... 지금부터 대통령 긴급조치로 샤르르 마을에서는 음악과 춤이 금지되었습니다. 명령을 어기는 사람은 즉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뭐라고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지만 마음대로 음악을 금지할 수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안 돼요. 우리 반 학생들을 데려가려면 날 밟고 가요. 어머머, 이게 무슨 일이야? 잡아가라고요. 모양이 뭐가 된가요? 메이크업 도전 체인지 풀 미션 접수. 우와, 메이크업 체인지 폰으로 받는 미션 멋있는데? 여러분, 여러분 여기요. 얼른 일단 밖으로 피하세요. 뭐? 아이들이 왜 경찰에 잡혀가는 거야? 노래를 불렀으니까요. 뭐? 대통령께서 지금 나쁜 최면 마법에 걸려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어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뭔데? 여러분이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국회의원? 그럼 이 법을 고치면 되겠네. 하지만 법을 만들거나 고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가 있어요. 까짓 거 하면 되지 뭐. 맞아, 겁 하나도 안 나거든. 좋아요. 자, 착착. 샤르르 마을에서 사라진 음악과 춤을 되찾기 위해 여러분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멋진 활동을 펼쳐주세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만 멋진 국회의원이 돼서 오늘의 미션도 완수해줘. 오늘의 페리수첩. 지금까지 나온 소피로비의 음악들. 노래와 춤을 사랑하는 샤르르 마을 사람들답게 소피로비 만화에서는 재미있는 노래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먼저 어린이 친구들뿐 아니라 어른이 친구들도 사로잡은 그 노래. 소피 소피 루비 루비 소피 루비 오프닝 트윙클. 빠졌어, 너에게 푹 빠졌어. 소피루비 엔딩 빠졌어. 처음 본 그 순간
소피와 스피넬의 달달한 듀엣 Only One, 둘의 커플 같은 달달한 뮤비도 한몫했죠. 오늘의 특별 수업 선생님 팬넬 왕자의 영원히 영원히 그리고 하루만 더 그리고 비가 오는 날엔 우산이 돼줄게요 우산 날이 와도 밝은 햇살 비춰줄게요 마지막으로 요리사 편과 뮤지컬 배우 편 때 나왔던 새로 나온 음악 Dreams Come True까지 소피루비 애니메이션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음악들이 곳곳에 숨어 있답니다. 꿈의 왕국 소피루비 46화 노래를 돌려주세요. 2편 리뷰도 기대해주세요.